이거는 초과시범법입니다. 이거는 낚시범법은 뭐가 좋냐면 회전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백스윙 낚시범법 좀 비슷했나요 여러분?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범법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관건입니다. 그 이유는 이분의 스윙 같은 경우에 오른발을 들으면서 이 골반을 앞으로 차주는 스윙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스윙을 하실 때 이렇게 백스윙에서 전환점, 전환점 이런 느낌이면은 굉장히 볼이 멀리 가고 간편하게 갑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뒷땅인데요. 그 이유는 클럽 헤드가 가장 임팩트 시 볼의 위치에 되셔야 되는데 땅에 맞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 않으려면 이 회전에서 스피드를 내셔야 합니다. 오늘은 이 회전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스윙을 해보았는데요. 자, 이렇게 몇 번을 이 낚시범법 한 번 더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어때요? 좀 비슷하셨나요? 이런 느낌으로다가 스윙을 하시면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돌아간다.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이런 느낌을 꼭 좀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임팩트가 나오실 겁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, 이런 느낌으로 스윙에서 전환점을 좀 찾아볼 텐데요. 자, 이렇게 항상 헤드는 내 몸쪽으로 좀 던진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스윙이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.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 해보시고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잠깐만 드리겠습니다.